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매장의 일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엊그저께 올렸던 성인용품. 이 평택에 벨로마이스터 사장님이, 소판도님이죠? 그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 샵 하시는 분들 카페에다가 물통 쓸만한 게 뭐가 있냐고 질문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BMX 물통인데요. 매장에서 이제 판매용으로 가지고 온 건데, 여름이라서 800ml짜리 시켰고, 이게 이제 BMX 제품인데, 저도 BMX를 거래를 하는데요. 그 사장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쪽에다가 부탁했어요. 사달라고. 돈 드렸죠. 이게 물통이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물통이에요. 괜찮더라고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퓨어리스트라는 물통이 나왔는데, 예전에 나왔죠. 근데 그거랑 지금 물통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멜백처럼 이 물통 위에 그냥 누르면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물안 나오고 눌러야 나오는 거. 그런 물통으로 해서 나와 있고, 보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오래된 자전거예요. 클래식 로드바이크인데, 보시면은 부품 엄청 오래됐어요. 이런 변속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다운튜브 쉬프터라고 하죠. 인덱스 타입도 아니고 프릭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한칸한칸 딱딱딱딱 걸리는 게 아니고 감으로 멈춰줘야 돼요. 그래도 모양이 되게 예쁘죠, 아직까지. 이런 모노코크 구조 돼 있고, 이런 거 간판으로 엄청 옛날 구동계. 자, 그리고 제가 자전거 말고도 하는 게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부품을 손님이 다 분해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아마 쇼트 났던 것 같아요. 부품을 제가 교환해서 수리는 다 됐고, 이렇게 이제 당기면 굴러가죠. 네. 이제 핸들에다가 이런 거 치워버리고 정확하게 수리하고 나서 다 됐습니다 하고 연락드려야죠. 매장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위에 로드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BMC 타임머신 01 빨간 색깔 요 모델 있는데 조립해야 되는데 아직 조립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페인킬러 이거 46 사이즈 요것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주문해놨던 건데 아직 조립은 안 했습니다. 보자. 제 자전거 저기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택배인데, 전기 자전거용 모터 허브예요. 그리고 20인치 미니벨로용 림. 이거를 조립해달라고 저한테 택배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포크랑 니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 측정을 다 했고요. 지금 자세한 건안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긴 했는데 견적을 내서 알려드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시 차골로 택배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굳이 제가 가격을 깎아서 저거를 작업을 하고 싶진 않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서로 안 맞는 거니까. 근데 뭐 어디 가도 저렇게 스포크를 따로 재단하고 길이 내 가지고 재단하고 조립해 주고 하면은
그 정도 비용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주는 데도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건 없으니까 보내겠습니다. 그냥 그냥 그렇네요. 가끔 이제 매장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재밌게들 노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